갈게. 저희 쇼핑하러 왔는데 왜 여기 쇼핑하러 왔어? 잠깐만. 네, 팁을 나눠. 어, 그래. 왜냐면 오랜만에 쇼핑했잖아. 너무 인정이 많으니까 나는 상담으로. 근데 일단 우리가 여기를 왜 왔는지 아, 설명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는 벨포스트고요. 여기서 저희가 옷을 골라서 팀을 나눠서 대결을 할 겁니다. 아, 진짜요? 쇼핑하는 대결이죠? 자,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잘 찾아주세요. 쇼핑 관련된 거게 자, 뒤집어라 봐라 이름이요? 우리 맞아. 우리는 막눈이다. 근데 막눈이 막눈이 들었대요. 막눈이 처음입니다. 우리 막눈이 이럴 수가 있나요? 네. 아니야, 우리 저는 사실 미션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 저희 패션이야. 저희는 패션. 팔로우, 팔로우, 팔로우미. 자, 우리 뭘까요? 우리 약간 코트가 공통점이니까. 코트. 롱룸. 뭐 할까요? 우린 기니까. 저 근데 광화문에서 태연이랑 팀이 없는 이유? 내심 바라보면서 근데 저는 사실 아무래도요? 저는 진짜 데뷔 이후로 처음입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저는 사실 미션을 한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패션 와. 저희는 늘 제대로 했어. 그럼 우리 패션 와. 롱롱 롱롱. 네, 저희 미션지 주세요. 네, 미션지 보내주세요. 롱롱 봐요. 저희도 미션지 보낼까요? 좋아요. 여기 열어볼게요. 같은 밝은 색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공항 패션으로 튈 것 같아요. 머리속이 거의 나 단무지. 근데 캐러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이쁘게 캐러하지 말고 약간 어 이거? 제가 이런 카모 되게 좋아하는 거 알죠? 그러면 여기서 아이돌이니까 하기로 한 거죠. 네. 그러면 이런 스타일은 괜찮고 그냥 무난하게 블랙도 맞지 않을까요? 저 이게 귀여운 맛이 있을 것 같아요. 백팩을 입었어요. 약간 우리 귀여운 스타일 아이돌 패션화 봐요. 그럼 거기에, 거기에 모자 있나요? 모자 갈까요? 형 맞죠? 아이돌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되지? 상상을 해봐요. 그러니까 상상을 입었을 때 입었을 때 나는 아니면 우리 모델 언니가 하는 거지. 나? 그래 유리가 모델을 하자. 언니가 약간 남자 모델 내가 해도 돼요? 약간 오케이. 그런 해도 스트릿 텐데. 느낌이 있으니까 좋아. 그럼 내가 머리 묶고 입을게. 나는 이게 괜찮은 것 같아. 나도 저거 마음에 들어. 아까부터 우리가 눈독 들였던 자기야 맛있겠다. 네. 저 옷 이거 살래요. 이거 하나 가져가겠습니다. 이게 뭐야? 널 체포하겠다. 어 대박! 널 체포하겠다. 야 이게 구간비지. 어 괜찮네. 널 체포하겠다. 우와. 와 이 링. 맞아. 이거 손 되게 예쁘다. 현재는 옐로베리니까요. 약간 이런 색깔이. 제 손톱 색깔이에요. 어 귀엽다. 다홍색. 일단 이게 후보. 또 후보. 어. 정말이야? 이것이 사실이야? 귀여워. 왜 이렇게 눈이 진하지? 그 여기 저희 멤버가 있습니다. 여기 됐어. 베리굿. 한정으로 이런 거 나도 이거 너한테 입히고 싶어. 미안. 이거 뭔가 난해한데? 야야야야야. 나는 제가 그냥 내가 평소에 더워 죽고 있는 내가 평소에 입는 사복으로만 이거 더 난해할 것 같아. 그럼 우리 제일 우리 컨셉으로 잡았던 첫 번째 질문. 그래. 나도 일단 거기가 제일 적합할 것 같아. 지금 너무 먼 길을 왔어요. 이 층을 다 돌아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이 집이 제일 패트릭도 그러니까, 잘 어울리고 그냥 우리 이거 그냥 싹 벗기는 게 맞는 게 맞잖아요. 저 이거 좋아요. 이거 나도 네. 어,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게 이거였어. 이렇게 하자고. 어때요? 잠깐만. 이렇게 입고 저 바지 입고 이거 입고 그냥 가자. 아 끝내? 바지 이거 아 우리 이거 구경해요? 바지는 아닌 것 같아.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아. 근데 이거 진짜 잠깐만 근데 생각해. 이게 나중에 진짜 첫 패션이 될 수 있어. 응. 첫 패션이 될 수 있어. 아니 근데 이거는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에요. 우리는 이 얼굴이 있잖아. 우리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이 얼굴 있잖아. 그럼 우리 이겼어. 내 얼굴이 남자 해요? 아니요. 남자분은 약간 돋보이게 해야죠. 더 돋보이게. 근데 남자 가지고 나한테 맞아? 그냥 이렇게 입어야지 뭐. 오케이. 일단 우리 가방 이렇게 했어. 그리고 아빠 우리 상의를 찾아보러 가자. 이쪽으로 가볼까요? 여기 74, 77. 우리 세영이 졸려. 졸려. 기다리고 있어 언니들이. 이렇게 잠깐만. 야, 청으로 가자. 아, 저거다. 저거에다가 이거 주세요. 이거. 그렇게 주세요. 네, 일단 저렇게 해주세요. 여기서부터 주세요. 오빠. 고마워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니면은 공항 패션의 완성 여러분 모르세요? 뭐예요? 헤드셋. 알잖아. 헤드셋 파는데 아시죠? 다들 알잖아. 이어폰 이거. 헤드셋 파는 거 알죠? 진짜 큰일 아니면 안 한다. 그거 우리 회사에 있는 거. 녹음해서 쓰는 거. 아, 이거요? 아, 얘야. 아, 예. 저 이제 말 많이 못해요. 왜요? 지금까지 말을 많이 하셨는데. 바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바지는 안 입어도 되니까 모자 바지. 오빠 옆에 사는 거 같아. 아 그럼 이제 우리 바지만 여긴데 고민하지 마요. 아 네? 왜요? 원래 쇼핑은 고민하는 거 아니야. 나 피곤해. 이게 싱글이야? 너무 커. 다리 쫙 다 들어가겠는데. 너무 좋겠다.
우리 망한 것 같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